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동양 각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스만 제국이 17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죠. 19세기에 제국 내 이민족의 반발과 독립이 연이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집트는 1811년 독립을 이루게 되고요. 세르비아 왕국도 자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1817년의 일이었죠. 그리스 독립 역시 1830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 독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유럽 지식인 그룹들이 많이 그리스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사실상 르네상스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의 고전들이 재발견되면서 그리스의 독립, 민족주의의 승리를 바라는 일군의 지식인 그룹들이 이 그리스 독립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리스는 독립을 이루게 되죠. 이 오스만 제국은 유럽 열강, 특히 러시아 부동항을 차지하고 싶었던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등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은 이제 서서히 쇠퇴하게 되죠. 오스만 제국의 근대적 개혁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탄지마트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개혁이라고 해서 1839년부터 1872년까지 이루어진 개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국왕이 스스로, 술탄이 스스로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에 은혜로운 개혁이다 라고 해서 국왕이 술탄이 한 은혜로운 개혁이라고 해서 탄지마트라고 부릅니다. 이 탄지마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오스만 제국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서구 열강들의 침입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서서히, 그리고 세르비아라든지 앞서 얘기했던 그리스의 독립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서서히 제한적인 그 이스탄불 중심으로 쇠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죠. 이 탄지마트의 목표는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지마트의 내용 역시 근대적 군대 양성과 행정제도의 개편, 그리고 신교육제도 도입에 있었던 것이죠. 헌법 제정이 1876년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드하트 파샤가 주도했던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의회가 개설이 되고요.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언론 자유를 인정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탄지마트 은혜 개혁은 국내 보수 세력의 반대와 러시아 투르크 전쟁의 패배로 좌절되게 되고 전제 정치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러시아 투르크 전쟁의 패배 이후
전제 정치가 부활되었다고 앞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이 배경이 되어 전제 정치에 반대하는 청년 트루크당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것은 1889년의 일이고요. 여기에는 청년 장교와 관료, 지식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 트루크당은 무장봉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을 부활하게 되죠. 1908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 트루크당의 개혁은 사실상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산업을 특히 육성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교육과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조세들도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즉, 극단적인 트루크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아랍 민족 운동을 탄압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랍 민족주의가 고조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발칸 전쟁, 1912년에서 13년에 걸쳐 일어났던 발칸 전쟁에서 패하여 유럽 영토를 상실하고 국제적 지위가 하락하게 됩니다. 청년 트루크당은 마미드 2세가 러시아 트루크 전쟁을 이유로 헌법을 정지하고 전제 정치를 부활한 것에 대해 반대해서 1889년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 청년 트루크당에는 육군사관학교와 기술학교 출신 장교, 그리고 교사, 지식인이 많이 가담하였습니다. 청년 장교층이 조직의 중심이 되면서 세력이 커지게 되죠. 1908년 마케도니아에서 군인들의 봉기가 일어났고, 청년 트루크당은 미드하트 헌법의 부활을 요구하면서 술탄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게 되죠. 미드하트법의 부활을 요구하면서 술탄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게 되죠. 봉기를 진압하지 못한 술탄이 헌법의 부활을 약속함으로써 봉기는 성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헌군주제와 산업화 등의 근대적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들의 극단적인 트루크 민족주의는 오히려 아랍인과 다른 이민족의 반발을 사게 되죠. 이 아랍 민족주의가 앞서 얘기한 바대로 청년 트루크당의 활동을 통해서 강화되게 됩니다. 이 아랍 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오스만 제국의 쇠퇴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거기에 더하여 서양 열강들의 침략도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와하부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압둘 와하부가 이슬람교 초기의 순수함을 되찾고자 주장한 운동입니다. 사실상 르네상스에서 배웠던 바대로 르네상스 시기에 서양 고전으로 돌아가고 고대 시기를 재발견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던 서양의 르네상스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 초기에 순수함을 연구해서 되찾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우드 가문이 와하브와 동맹을 체결하고 제1차 사우디 왕국을 건설하게 되지만 오스만 제국에 곧 멸망당하게 됩니다. 20세기 들어 와하비 운동이 아라비아 반도 통합에 이념적 기반 역할을 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재건되게 됩니다.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 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아라비아 고전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서의 아랍어 번역 등 광범위한 계몽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와하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18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신앙 부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는 위기에 처한 아랍 세계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초기 이슬람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종교 서양의 종교 개혁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금욕적인 이슬람 교리를 실천함으로써 세속적인 제국주의와 스스로를 구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아랍 세계를 다시 일으키고자 와하비 운동을 전개한 것이죠. 그의 구호는 간단했습니다. 명료했죠. 쿠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이슬람교의 근본 원리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술과 담배, 도박 등을 철저히 금지했죠. 이란의 근대화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카자르 왕조의 쇠퇴가 있었고요. 이 카자르 왕조의 쇠퇴는 러시아와 영국의 침략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란에서는 담배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영국이 담배 제조와 담배 판매 독점권을 획득하자 이란인들의 반영 감정이 고조되게 되면서 담배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조직됐는데요.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상인과 이슬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담배 불매 운동은 성공을 거두어 담배 이권을 회수하는 데 성공을 거두지만 영국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 등 경제 종속화가 심화되는 또 다른 문제를 안게 됩니다. 반영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입헌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입헌 정치와 내정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1906년에는 마침내 국민의회가 개설되고 또 아울러 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과 러시아와 영국의 간섭으로 입헌 운동은 실패를 맛보게 되죠. 이란은 사실상 영국과 러시아에 의해 거의 분할 통치를 당하게 되는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중국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었던 신문화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신의 혁명 이후 천두시, 후스, 리신 등의
지식인 중심으로 유교를 비판하는 신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문화를 창조하자는 주장이었고, 이것은 계몽운동의 전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문화운동은 사실상 오사운동의 정신적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었던 오사운동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오사운동의 배경은 1915년 일본이 중국 정부에 21개조 요구를 강요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은 독일이 그 산둥반도에서 가지고 있던 이권을 그대로 차지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에 맞서 1919년 5월 4일 베이징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베르사유 조약의 반대와 일본 및 일본과 결탁한 군벌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베이징의 군벌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고요, 열강은 중국 영토의 보존을 약속하게 되죠. 이 오사운동은 반제국주의 그리고 반군벌운동으로 민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운동의 선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1개조, 일본이 요구했던 21개조 요구는 무엇이었을까요? 1914년 8월, 일본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일본군은 중국에 있던 독일의 주차지인 산동반도 전역에서 군사행동을 시작하게 되죠. 1915년 1월 18일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이 중국에 대해 요구한 21가지 특혜 조건을 말합니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일 동맹을 이유로 연합군 측에 가담하여 참전하게 되고요. 산동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일본은 위안스카이 북양정부에 대해 산동에 대한 독일의 이권을 일본이 계승하고 만주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반영구화하여 남만주와 내몽골 일부를 일본에 조처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21가지 특혜 조건을 요구하게 되죠. 그것은 1915년 1월 18일에 21가지 특혜 조건을 요구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5월 3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오사운동과 같은 격렬한 반일 여론에 밀려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들은 일본의 반대편에 서 있던 독일을 지지했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독일
축을 지지하기보다는 연합군 축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 연합군 축에 영일 동맹을 맺고 있던 일본이 그 연합군 축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반대편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뭐 이게 잘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어렵고, 지금 현실적으로 주적은 일본인데 그렇다고 연합군을 지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상 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제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본이 전승국가가 되면서 일본의 이권은 계속 유지되는 쪽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전체 학생 천안문 선언이라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919년 5월 4일에 발표된 선언문입니다. 지금 일본은 독일이 가지고 있던 칭타오를 삼키고 산동에서의 모든 권리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산동을 잇는 것은 중국이 망하는 것이다. 생각한데 전국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밖으로는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우고 안으로는 국가의 적을 제거하자. 중국이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이번 일에 달려 있다. 중국의 영토는 정복될지언정 넘겨줄 순 없다. 중국 국민은 죽을지언정 머리를 숙일 순 없다. 만국의 위기에 있다. 동포여 일어나라. 자, 이렇게 되면서 중국 국민당이 1919년 결성되게 됩니다. 오사운동 후에 순원은 광동에서 중국 국민당을 결성하게 되죠. 그 2년 후 중국 공산당도 천두시 중심으로 결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1차 국공합작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 192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원이 반군벌,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중국 공산당과 제휴했던 것이죠. 독자적 혁명군을 창설하여 북벌을 통한 국민혁명의 완성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북벌을 통한 국민혁명의 완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군번들, 각 지역마다 활거했던 군번들을 정벌하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이 사실상의 1차 국공합작의 목표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 통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순원 사망 후, 즉 1925년에 순원은 사망하고 그후 장제스가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장제스는 국민혁명군을 기반으로 북벌을 1926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각 지역에 기반한 군벌들을 토벌하기 위한 공격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장제스는 공산당을 국민당 내에서 축출하고 그것을 국공 분열이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축출하고 난징에 국민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1927년의 일이었죠. 그렇게 국민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1928년 베이징을 점령하여 중국을 통일하고 국민혁명을 완수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거의 그한 3년 후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게 됩니다. 마오쩌둥의 지도로 장지성을 중심으로 중화 소비에트 임시 정부가 수립된 것이죠. 하지만 국민당에 쫓겨 12,500km 대장정 끝에 예난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국민당과 장기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1934년에서 36년 동안에 걸쳐서 대장정과 또 예난 정부가 건설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주제는 2차 국공합작입니다. 이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의 중국 침략이 있었기 때문이죠. 1931년에는 만주사변이 일어났고요. 아울러서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제스는 일본의 대륙 침략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토벌에만 주력했었죠. 국민들은 국공 내전의 종식과 항일 통일전선 형성을 당시에 요구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대륙 침략에 맞서 여하튼 내부의 통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일본 외세를 물리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장제스가 장시량에게 감금당한 시안 사건이 1936년 발생하면서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요. 본격적인 항일전쟁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시안 사건은 1936년 12월 12일 공산당 토벌을 위하여 산시성 시안에 주둔 중인 장쉐량 휘하의 그 북동군, 즉 만주군이 난징에서 독준을 위하여 온 장제스를 감금하고 국공 내전의 중지와 거국 일치에 의한 항의를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인도의 독립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인도 독립운동의 배경에는 1차 세계대전 중 인도인들은 자치를 약속받고 또 영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 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은 룰러법, 즉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인도인의 자유를 탄압했죠. 이렇게 되면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네루의 적극적인 독립투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한번 살펴보죠. 롤러법의 폐지,
완전 자치를 요구했습니다. 간디는요, 샤타그라하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샤타그라하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네루의 민족 운동은 간디의 투쟁 방식을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인도 독립 동맹을 1928년 결성하게 됩니다.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했던 것이죠. 무력으로 영국의 지배에 저항했고, 영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타그라 운동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힌디어로 사타그라는 진리에 대한 헌신 혹은 진리의 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타그라 운동은 레오 톨스토이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작품과 성서 그리고 힌두교 견전 등에서 영향을 받아 그 개념을 만들게 되죠. 당시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자치권이나 독립을 얻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언론 탄압과 재판 없이 구금되는 등 식민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간디는 인도의 완전한 자치를 주장하며 파업과 시위를 주도하며 저항했었죠. 1919년 4월 6일 인도에서는 종교와 계급을 막론하고 영국에 대한 비협조와 불복종의 외침이 일어났는데 이날을 사타 그라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사타 그라하는 폭력을 쓰지 않고 저항해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투쟁 방법으로 인도인들을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뭉치게 하는데 큰 위력을 발휘했었죠. 1935년 영국은 신인도 통치법을 제정하여 각 주의 자치를 인정했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 독립을 목표로 한 반영운동은 지속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리독립이 되게 됩니다. 힌두교가 많은 지역은 인도로,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불교도가 많은 실론섬은 스리랑카로 독립하게 되죠. 베트남의 민족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찌민 중심의 민족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베트남 청년 혁명 동맹회가 이 1925년에 결성되어 민족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베트남 청년 혁명 동맹회는 후일 베트남 공산당으로 발전하게 되죠. 아울러 1941년에는 베트남 독립 동맹이 조직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는 물론 모든 계층의 단결을 바탕으로 반일, 반프랑스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베트남 독립동맹이 결성된 것이죠. 그리고 독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2차 대전 후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이 되었지만 북이 17도를 중심으로
베트민과 베트남으로 분그 분단되게 됩니다. 자, 터키 공화국의 수립을 한번 보죠. 아까 오스만 투르크 당, 청년 투르크 당에서 보았지만, 1923년에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 측에 가담하여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가 패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영토를 상실하게 되죠. 오스만 투르크는 무스타파 케말의 지도 아래 청년 장교들이 무장 봉기를 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 붕괴가 이루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게 되죠. 이 무스타파 케말의 개혁을 살펴보면 이슬람교의 영향력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세속화와 서구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터키 공화국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폐지하고 남녀 평등권을 도입하였으며, 아울러 로브아짜 표기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앞서 호주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니다가, 죄송합니다. 다니다가 1911년 유럽으로 건너갔으며, 이 1917년에 최초의 마르크스 그룹을 조직하고 프랑스 사회당에도 가입하게 됩니다. 사회당에 가입한 뒤 모스크바로 가서 공산주의자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이후 중국 광둥으로 와서 베트남 청년들을 중국 군사학교에서 훈련받도록 했으며, 광둥을 중심으로 베트남 독립운동을 지도하게 됩니다. 1930년에는 인도 차이나 공산당을 조직하여 독립과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죠. 1941년에는 공산주의자는 물론 모든 계층의 단결을 바탕으로 반일, 반프랑스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베트남 독립동맹, 즉 베트민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게릴라를 조직하여 중부와 남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무장항쟁을 전개하게 되죠. 1945년 9월 2일에 베트민은 정식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4.15 독립을 선언하고 호찌민은 주석에 취임하게 됩니다. 베트민은 베트남을 다시 지배하려는 프랑스에 맞서 투쟁을 했고요. 1954년에 독립을 이루게 되나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분단되게 됩니다.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1969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대적인 흐름은 대충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먼저 이제 또 과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과
네루의 독립운동, 이거는 사실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동양 문명사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곧 대면 수업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을 가지고 좀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2020년도 1학기 강의는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라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죠. 사실은 그 역사를 푸는 맛에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뭐 전체적인 흐름도 그거를 통해서 한번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준비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그 방법은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그 책을 낸 출판사 쪽에서 그렇게 계속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그리고 사실은 이 온라인 강의 동안에 지도나 뭐 사파나 그런 것들을 전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 점은 정말 죄송한 게 이게 학교 그 LMS의 용량이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차뭐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유튜브라는 곳이 이 공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지도나 사파나 뭐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할수 없었던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도 온라인 강의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딱히 공문이 오는 건 없는 걸로 봐서는 할거 같긴 한데 뭐 지금 미지수죠.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간 좀 주제를 달리해서 이제부터는 각 시대에 한번 전쟁을 대표적인 전쟁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동양의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들 몇 가지만 추려서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